안녕하세요. 이번 성균관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 합격한 19학번 이유민입니다. 이제 입시 끝났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내에서 최대한 빨리 입시를 끝내고 이제 제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. 일단 학생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파악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고 그리고 보통 입시학원이면 입시 그림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다 같이는 입시 그림뿐만 아니라 광고 같은 그런 입시 그림 아닌 것도 보면서 그림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. 딱히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정시 특강에서 아침에 9시까지 가야 하는데 그걸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, 저는. 제가 사실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학원이 일찍 끝나는 주말이나 이럴 때 일찍 끝나면 바로 PC방 달려가서 게임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게임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한 그 보상 심리 같은 걸 그런 걸 채워주는 게 있어서 스트레스도 풀렸던 것 같아요. 제가 로고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시각 디자인 거를 알아보게 됐고 인터넷으로도 로고 브랜드 로고나 그 여러 가지 디자이너들의 로고도 많이 살펴보고 로고에 대해 검색도 해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유행타는 로고 같은 것도 검색해보면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로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제가 사람들이랑 만나고 뭐 모임 가지는 걸 좋아해서 대학교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같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어요. 이렇게 한 번에 합격하게 해주신 청희쌤이랑 청민쌤이랑 나머지 수희쌤이랑 다영쌤, 효정쌤 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대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 같이 화이팅!